CFD 주식 키움에서 시작하면 최대 305만 원 증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러면요, 팀장님, 오늘도 유가 관련된 소식이 막 해외 막 미디어에도 막 이렇게 까득 차고 그럴까요? 그러겠죠. 워낙에. 어제도 보니까 뭐 헤드라인은 뭐 유가가 뭐 어쩌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뭘 날린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오늘 그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그 발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라이 릴리 정도. 일라이 그다음에 릴리. 뭐 예. 그 제약회사, 뭐 그거나 뭐 유니온퍼시픽 철도 운송회사 뭐 이 정도 빼놓고는 없어요. 물론 이제 장 마감 후에는 인텔이 발표가 되니까. 예. 인텔이 어저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효과로 인해서 한 6%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PC하고 그 서버 쪽 향 매출이 급증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텔도 혹시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 때문에 확 치고 올라갔는데, 만약에 장 마감 후에 내일 아침에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요. 아, 이거는 IT 쪽이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과거에도 보면 요즘에는 이제 애플이 막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애플 실적 발표 때까지 시장이 뭐 큰 변화는 없었지만, 과거 참 트렌드가 좀 웃겼던 게, 전 기억나요. 뭐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인텔 실적 발표하고 하기 전까지 계속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밀렸던. 네, 네. 인텔 효과.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네. 과연 그런가 조심스럽게 보고 있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별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번에 이제 제조 PMI들, 그다음에 서비스 PMI가 유럽, 나오는구나. 미국 네, 이런 네. 쪽에서 이제 발표가 있거든요. 네. 뭐 급감하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하는지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 그 세 번째는 국제유가. 지금 한 10% 정도, 15% 올라갔다가 지금 한 9%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제유가가 여기에서 올라가 주려면 일단은 뭐 그 오클라호마 쿠싱 지역의 재고량 문제라든지 포화 상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돼요. 예, 더 팔 수는 없잖아요. 그림을 봤는데. 근데 이게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산유 이게 생산업체들 같은 경우가 생산을 중단해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말씀하셨어요. 그 광구가 막히거든요. 예. 아, 광구가 막히.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뽑아내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 뭐 100만 배럴 뽑던 거를 뭐 한 50만 배럴, 10만 배럴 이렇게 서서히 뽑아내는 걸 정도로 속도를 조절하는 정도에 그치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정도도 지금 꽉 차 있는.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분석하는 것들을 보니까 5월 첫 주, 다음 네, 주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오클라호마 쿠싱 지역에 그 거의 다 찰 거다. 포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걔네들은 파이프라인이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거미줄처럼 돼 있어요. 네. 미국은. 근데 그 파이프라인 안에 이미 원유가 꽉꽉 차 있다. 아,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하고 파이프라인 운영하는 회사들이 제발 늦지 마라고 막 막고 있는 상황까지도 올 정도로. 들어갈 데가 없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지금 포화 상태 있고, 그 다음에 유조선 쪽에 이제 포화 그 올려간 것도 이미 거의 꽉 찼고. 예, 예. 뭐 캘리포니아 해변에 있는 다 좀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꽉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당분간 국제유가의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무슨 뭐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돼요. 어제 그 이란에 대해서 뜬금없는 트럼프의 네. 발표, 그것 때문에 한때 폭등했다가 다시 제자리 갔거든요. 예. 이제 뭐 그런 식의 변동성이 커지면 뭐 시장은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이야 국제유가의 흐름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안 주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 없으면 그걸 끌어다가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조금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제부터 이제 약이 되고 있던 내용들, 오늘 EU 정상회담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5천억 유로 이제 그 구제금융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조율을 하는 그런 회담이 좀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탈리아 총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더 피해봤으니까 우리한테 더 줘야 된다. 아, 더 달라고 하는 건가요? 이런 것들 가지고 네.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어제 마크롱 지난주에 마크롱 총재 같은 경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이번에 합의 안 하면 EU 깨져 뭐 이런 식으로 경고도 하고 그러니까 잘 하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좀 하는 모양이에요. 예. 지금 그래서 어제 사실은 유로화가 달러가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약세를 보이다가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와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면서 다시 약세로 달러 대비 약세로 전환했었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지난달처럼 또 합의가 안 되고 4시간 만에 끝나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면 유로화가 약세폭이 좀 더 확대되면서 달러 강세. 그건 우리한테 별로 안 좋은 거죠. 달러 강세되면 상품 시장의 네. 변동성도 키울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은 결국은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EU 정상회담의 내용들. 네.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이제 국제유가의 흐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경제지표 나쁘게 나오는 거는 네. 다 알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장 끝나고 나면 인텔 결과. 뭐, 다른 것들을 보면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죠.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장 끝나고 나 램리서치 실적 발표했는데, 네. 매출 미스하면서 지금 빠지고 있고, 자일링스도 네. 빠지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 업종들의 변화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네, 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일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화도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체크할 포인트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정리가 잘 돼서 바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